첫 소식은 경남 전역 돈 되는 뉴스입니다.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진국에서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시행합니다. 알란가 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 건지. 정부가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 재배 농가에게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간행 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려면 소양 개량, 병해충 관리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친환경 식불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지난해 2,588 농가 총 15억 5천만 원의 친환경 식불금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올해도 지원 대상을 대폭 늘어갈 계획입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친환경 직불금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직불금 신청 대상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이며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없는 농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매년 12월 중순경에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감사드리며 직불금 신청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엔 하동으로 갑니다. 오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하동시장에서 개최하는 봄나물 장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봄나물 장터에는 수나물, 쑥, 미나리, 후추, 달래, 머위 등으로 구성된 봄나물 특판점을 비롯하여 녹차청춘과 하동 솔잎한우 시식회, 대형 비빔밥과 가래떡 나눔 행사, 커피 내리기, 떡면치기 등 다양한 사업마당과 장터 팔씨름 회에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 홍보대사인 가수 서주경의 축하 공연, 버블쇼, 비보이 공연 등 관람객과 함께 신나는 어울림 한마당 공연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의 맛으로 기억되는 하동 봄나물 장터는 구경으로 지루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3월 26일 하동 봄나물 장터로 봄맛 좀 오세요. 계속해서 고성으로 갑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고성군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행합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일손을 돕는 차원에서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3만 원이면 집 앞까지 택배도 가능합니다. 농사 도우미 농기계, 이제는 부담 없이 빌리고 대풍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남의 청춘 소식을 모았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창원 도심을 배경으로 촬영한 픽미 인기가 뜨겁습니다. 칼 군무가 특징인 픽미는 한 케이블 TV의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창원 지역 여학생들이 촬영한 픽미는 용지호수, 용호동 일대, 축구센터 등 낯익은 장소라 더 친근해 보입니다. 오늘로 유튜브 조회수 32만 건이 넘었는데요. 앞으로의 기록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엔 창원 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아 사랑해. 경청은 경남 청년들이 만든 잡지인데요. 경남 청년들이 88만 명인 것도 있고 우리 청년들을 지금 88만 원 세대라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지금은 11명의 경남 청년들이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첫 출간된 경청은 오늘부터 창원, 김해 등 대학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책이 나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책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퀄리티가 네. 높고 네네. 지역 잡지를 이 정도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다들 우리 같은 청년들끼리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청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 구입하시고 싶은 분은 경청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아 사랑해. 마지막 소식은 합천입니다. 합천에도 푸드트럭이 생겼습니다. 푸드트럭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청년 창업 지원책의 하나인데요. 공개 입찰을 통해 24살 청년 김지민 씨가 합천 1호점 사장이 됐습니다. 청년의 희망이 된 푸드트럭에서 맛있는 간식도 드시고 기운도 팍팍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춘도 아픈 건 싫다. 알랑가 몰라였습니다.